네, 주택 임대차 한번 보면 그지? 주택 임대차 한번 보면 여러분 주택 임대차에서는 그지? 주택 주임법 그지? 그래서 첫째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주택이거나 주거용 건물. 전부 다 뭐가 붙었노? 주주. 하면은 요거는 뭐 주택 주거용으로 쓰거나 주거용 플러스 주거용 플러스 타용도로 써도 적용한다. 또 하고 그럼 비주거용 건물일 때는 비주거용 건물일 때는 전부를 주거로 주거용으로 써야만 어떻게 하고 적용하고 비주거용일 때는 주거용 플러스 타용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거군요. 됐으니까 원칙을 기억해야 된다. 원칙 항상 우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 70점 받으면 되거든. 그럼 원칙까지 밀어붙이면 되거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법인은 법인은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 무주택자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안 가면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 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법인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 된다? 적용된다. 그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인도, 신고 하면은 이 길부터 무슨 요건 갖춘다? 대항 요건 갖추는데, 요 신고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제3자 입장에서 소유자 외에 다시 무슨 자 외에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으면 무슨 차인으로 본다? 임차인. 그럼 제3자 입장에서 아 소유자 외에 거기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한 것만 공시하면 되거든. 그래서 반드시 신고는 임차인 명의로 신고될 필요 없고 가족 중 몇인? 1인.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누구 살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친구. 그걸 점유 매개관계 있는 자. 무슨 매개관계 있는 자? 점유 관계 있는 자 명의로 신고되어도 대항 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신고는 또 누가 하냐면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근데 항상 내 손을 기준으로 한다. 나는 정확하게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대항 요건 갖췄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 가지고 뭐를 요구해 가지고 수정 내 손으로 고쳤다. 대항 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어쨌든 신고는 그런 거지. 플러스 그다음에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확정 일자는 왜 받느냐 하면은 아까 했죠. 경매 시에 금액을 누구하고 짜고 임대인하고 짜고 위 변제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서가 진짜이기만 하면은 주소가 잘못 기재됐거나 안 가면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대항 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 원칙. 자, 그러면 어쨌든 인도 신고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건데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매매 정력 교환 법률 행위로 소유자가 바뀌는 거와 법률행위로 소위 인도 신고 다음 날부터 무조건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근데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사는 경우에는, 금방 뭐랬노?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초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자, 1번 주택, 2번 저당권, 3번 주택, 4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인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 신고되어 있고 됐습니까? 하면은 요거는 1번이든 3번이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매매로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요걸 무슨 요건? 대항 요건.
이것도 무슨 요건? 대항 요건 갖추고 있고, 되겠습니까? 예,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신청했다? 배당을 신청했다, 마이. 뭐를 신청했다? 하는데 경매가 이루어졌다. 뭐,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여기에 없는 사람이 뭐, 일반 채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최초 저당권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외는 무조건 깨끗. 요거는 무슨 역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경매가 되면 나가야 되는 거. 이걸 대항력이 없고. 요거는 대항 요건도 갖추고 있고, 무슨 역도 있다? 대항력도 있다. 이렇게 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석자 대항력 하면 무슨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말소 기준 권리.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요 갑집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예, 갑집에 소유자인데, 소유자 신고 해놔서, 그럼 소유자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별 볼일 없습니다. 자, 근데 요 갑이 을에게 팔면서, 자기가 무슨 차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이걸 점유계정이라는 말 쓴다. 무슨 계정? 점유, 상대방이 소유권만 넘기고 자기가 계속 점유하는 거. 됐습니까? 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점유계정에 한 임대차를 하는데, 점유계정에 한 임대차에서, 자, 그러면, 요 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 언제부터 대항요건 갖추냐 하면은, 소유자 신고된 거 별 볼일 없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해야 임차인으로 보거든. 그럼 누가, 매수인이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소유자가 아닌 자 신고로 변하잖아요. 하니까 무슨 날? 다음 날. 누가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무슨 날?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 갖춘다고. 지금 소유자 신고된 별 볼일 없고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 빨리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자로 신고된 거는 무슨 차인의 신고로 변한다? 임차인. 하니까 무슨 날? 다음 날. 누가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 매수인이. 그러면 요 매수인이 이제 그거 그러면 요 언제 대항요건 갖추냐 하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부터 대항요건 갖추는데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은행에 바로 대출 받아갖고 저당권 등기했단 말이. 그럼 무슨 권이 빠르네? 빨리 저당권. 그래서 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또, 갑집에 을이 임차인인데, 전대 금지해놨다. 뭐, 무슨 대 금지? 전, 근데 요 임차인이 누구? 임대인과 약속을 저버리고, 병에게 전대했단 말이지. 전차인 인도 신고 해도 그 다음날 돼도 위반한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전대 금지했는데 전대했단 말이지. 해도 인도 신고해도 다음날 돼도 대항요건 갖춘다 못 갖춘다? 못 갖춘다. 묶여있다 지금. 무슨 반 했기 때문에? 윗반. 근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을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아갖고 취득하면은 무슨 시? 적시. 묶여있던 게 바로 풀린다고. 무슨 시? 적시. 대항력권. 그럼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무슨 권을 설정하면은 저당권 설정하면 누가 더 빠르냐 하면 병이 빠르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자, 갑니다. 1번 틀린 거 주택 틀린 거 몇 번? 1번 몇 번? 1번 아니요 1번 틀린 것인데 몇 번? 5번 5번 틀렸다 5번은 왜 틀렸노? 모든 상사법인은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과 뭐 중소기업법에 한 법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여러분 자 주택 일부인데 됐습니까? 무슨 택? 주택 일부를 주거와 함께 다른 용도로 써도 됐습니까? 다시 주택 일부 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그게 금융 2번 그래서 2번에 틀린 거 2번인데 되겠습니까? 예.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그 겸용 건물로 인정이 되면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뭐 건물 무슨 부? 전부. 건물 무슨 부? 전부.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 뭐 요거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법 그 다음 뭐 지방공사 이런 거 무슨 공사 지방공사 요건 뭐 한다 적용한다 그래서 1번 그거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본법 적용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1번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에 4번도 잘 나오는 건데 2번에 4번은 가장임차인이라는 말씀이다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기존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건 무슨 임차인? 과장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법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4번 5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 5번은 핵심 단어가 기존 채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면 이건 무슨 임차인? 과장임차인 그치? 근데 죄송합니다. 4번이 가장 임차인이고 5번은 하는데 회수 동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뭐 사용 수익하는 경우 아니죠. 어쨌든 4번 5번은 가장 임차인인데 사용 수익에도 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다. 되겠습니까? 예. 아니지. 죄송합니다. 자, 4번은 확실하게 가장임차인. 4번은 무슨 임차인? 가장임차인이고 5번은 기존 채권을 해소한 동기가 뭐하더라도 동기는 존재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목적이 주택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목적이 주택 사용 수익에 있는 경우 핵심 단어. 목적이 뭐? 주택 사용 수익에 있으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순수하게 기존 채권 핵수 목적으로 했다. 4번, 무슨 임차인? 가장 임차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5번은 기존 채권 핵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 목적이 핵심 단어. 동기는 사용 수익, 아니, 동기는 회수가 동기일지라도 목적이 핵심 단어. 무슨 적이? 목적이 진짜 사용 필요해서 사용 수익 하면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3번. 적용되는 거 고르시오. 그치? 미등기, 등기, 뭐, 무허가 미등기일지라도 적용합니다. 다시 뭐, 무허가 미등기일지라도 무슨 택이기만 하면 주택.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주거용으로 변경됐다 적용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소유자 적법한 임대권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해서나 소유자가 아니어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적용되는 거 어느 거? 기억, 디걸, 예열 이렇게 한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적용법이 판례 틀린 거. 여러분 그 틀린 것은 4번인데 그지? 4번인데 여러분 4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고개 돌고 임대차 계약책이라면서 무슨 차 계약책이라고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됐습니까? 무슨 신고하고 전입 신고하고 또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등기도 했다고 무슨 건 등기? 권리 몇 개 취득하냐면 두 개 취득한다 무슨 또다? 별도 그러면 여러분 아까 계약서에 동사무소 합정일자 안 받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무슨 건 등기, 전세권 등에 접수인이 찍혀 있으면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냐면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등기소거든. 그래서 등기소에 받은 뭐 계약서에 무슨 건,
전세권 뭐 등기필 도장은 무슨 일자하고 똑같다? 확정일자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무슨 건 등기했다? 전세권 등기했다. 권리 몇 개 취득? 두 개. 무슨 또? 별도. 그래서 만약에 자 그래서 그게 4번인데 주택임대 지위를 강하게 별도 전세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에 상실하는 것은 아니가 뭐하고 상실하고 무슨 또로 별도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돈 다 못 받았다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3번 판례 여러분 봐주시고 지하실 등 공용 부분을 임대차 해가지고 써도 적용한다란다? 한다? 한다. 무조건 주거용으로 쓰면 공장인데도 주거용으로 전부를 주거용으로 쓰면 적용한다란다?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 전대했다. 무슨 대했다? 전대. 그럼 누가 전대했다고? 무슨 대했다? 전대한 경우는 무슨 차인이? 전차인이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았다. 무슨 차인이? 전차인이 신고하면은, 무슨 차인이 신고하면은 무조건 신고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생각해. 전차인이 신고하면 누가 대항력권을 갖추냐 하면 무슨 차인? 임차인. 됐습니까? 근데 간접 점유하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 전차인이 주민등록 신고 마치지 않으면 대항력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조건 신고는 누구 이름으로 신고해야? 점유자 이름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전대한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전차인이 신고해야 누가 대항력권 갖춘다? 임차인. 근데 임차인이 신고하고 살고 있는 거는 누가 살고 있어도 전차인 해도 대항력권 갖춘다 못 갖춘다? 못 갖춘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뭐냐면은 누구 이름으로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빨리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다음 5번 대항력. 1번 신고는 1번 뭐는 신고는 취득 요건 플러스 존속 요건. 1번은 뭐 취득 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 요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다시 취득 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 요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는 거지. 그다음 3번. 여러분 다가구는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 다가구는 뭐만? 집업만. 호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다음에 4번은 주택 양도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래서 양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번에 했잖아요. 해제권자,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그 다음 주택 상가에서 소유자 바뀌었다. 누구? 양수인.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여러분 대항력권은 신고해서 대항력권 취득하는 경우는 무슨 날? 다음 날이고 등기하에서 대항력권 취득하면 뭐? 즉시. 그래서 등기 있는 경우는 그 다음 날이 아니고 무슨 시? 즉시. 그 다음에 오늘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지? 그럼 확정일자분은 몇 년간 보장하느냐 하면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재작성한다. 몇 년 단위로? 1년. 자, 2번 갑니다. 2, 3, 4 다 틀렸는데 보는데 2. 임차권,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될 수 있고 묵시에 갱신된 경우는 임차인은 종료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하나여 해제. 아니죠. 임차인은 무슨지 언제든지 하고 통고 후 몇 월이 지나야 소멸한다. 3월. 됐습니까?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은 몇 년 묶이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소멸 통고 후 몇 월? 3월. 종료한 날로부터 3월이 아니라 소멸 통고는 언제든지 하고 소멸 통고 후 몇 월? 3월.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 법인이 주택 임차한 후에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맞추면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대항력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 7번 주민등록 마친 때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했으면 갑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자기가 대출,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 보증금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까거든. 그래서 대출 더 받으려고 누구 몰래? 임차인 몰래. 임차인이 갑입니다. 임대인 을이 갑의 주민등록을 갑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여전히 대항력권 갖추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무슨 요건 갖추고 있다? 대항력권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다가구 하면 몇 사람이 소유? 한 사람. 지번만 정확하면 되고 호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대항력권 갖추고 있고, 근데 아파트 구분 소유, 다시 뭐 아파트 구분 소유 빌라는 뭐까지 정확해야 된다? 호수. 동과 호수인데 동이 다르다? 뭐 대항력권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그래서 대항력권 갖춘 거는 어느 거? 어? 기역,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자, 선수권이 없다 그러면 몇 순위다? 임차인 몇 순위? 1순위. 무슨 요건 갖췄다? 대항요건. 그냥 틀린 거 상속될 수 있고. 자, 여러분 건물에 주택임대차 하면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럼 묵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 자, 4번 임차인이 경매절대 당해 주택 소유권을 취하. 자, 임차인이 경락받았습니다. 다시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경락받으면 임차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하면서 보증금도 어떻게 한다?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것,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보증금 채권이 감유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감유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무조건 주택의 양수는 임대인의 뭐 모든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감유권자는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양수인.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권인데, 대항력. 그러면 여러분은 전대했다. 전대했을 때 1번은 무슨 차인이? 전차인이 신고하면 무슨 날? 다음 날부터 누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한다. 그 다음 다가구. 그럼 다가구인데 대항력 취득한 후 건물이 무슨 세대로? 다세대로 변경되어도 대항력 그대로 만다. 유지. 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신고. 그럼 여러분 이미 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다가구에서 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신고를 무조건 뭐, 왜 기준이 뭐가 기준이냐면 뭐가 기준? 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항력 상실한다가 아니고 상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 여러분 요럴 때 아까 좀 말소 이후에 요거는 무슨 역이 없는 사람, 석자 대항력이 없는 사람은 경매가 되면 무슨 것? 깨끗. 돈 다 못 받아도 무슨 것? 깨끗. 근데 그럼 대항력이 있으면 계속 살 수 있다. 살면은 누가 책임지노? 빨리 경락인. 근데 무슨 낙인? 경락인인데, 근데 대항력인 임차인, 나는 찝찝해,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해서 막 배당을 신청했다고. 뭐를 신청했다? 배당. 매수인으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근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임대차는 뭐 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거로 본다.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3번, 9번에 3번.
양수인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를 스스로 임대차 관계 선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하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력이 있는 임차인? 빨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 다음 4번은 아까 뭐 4번은 뭐 전입신고한 주택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임차한 경우 이걸 점유 개정한 임대차. 4번을 무슨 개정? 점유. 그럼 언제부터 매수인이 무슨 건? 소유권 취득 이전 등기 무슨 날? 다음 날 0시.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또 자 고개 들고 5번은 직권말소. 무슨 말소? 직권말소. 근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말소 이렇게 나오거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면 직권말소 된 거 정상 비정상? 정상.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거 함정이다. 말소되는 거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말소. 말소된 거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근데 주민등록법에서 그럼 도저히 됐습니까? 뭐 편의점 알바하려도 주민등록등본, 식당에 설거지 하려도 주민등록등본 가져오란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살렸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때부터? 그때부터. 자, 다시.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직권 말소.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직권 말소 해갖고 재등록 이루어졌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근데 직권 말소 후 이 절차에서 재등록. 금방 뭐랬노? 이 절차라는 말이 들어가면 잘못 말소됐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뭐 되지 않은 것으로?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회복 전에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핵심 단어가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복된 경우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재등록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로 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기존 임대차 대항력은 유지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소정의 무슨 절차에 의하여 이 절차에 의하여 하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회복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직권 말소가 나오면 앞에 뭐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소되는 것은 뭐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말소되는데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잘못됐느냐 정상적으로 말소됐냐 하는 것은 소정의 무슨 절차 이 절차가 있으면은 잘못 말소. 그러면 회복되기 전에 선의의 제3자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정의 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등록하면은 앞에 말소된 건 정상. 한번 회복된 언제부터? 그때부터고. 그러면 회복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짱 중요. 잘 낸다 그거. 그 다음 10번 법적 갱신 주택. 법적 갱신. 4번 갑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는데 당사는 아니죠.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고 나서 몇 월? 3월. 그 다음에 11번 가로. 요거 하고 마쳐야 되겠다. 그지? 가로 옳은 거. 민법상 임대차 법정 갱신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여러분 오리지널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 나갑니다 몇 월? 1월. 이 6월 1월 경과하면은 임대차 종료한다. 그러나 주택에서는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 몇 년? 2년. 하지만 임차인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갑니다 할 수 있고 표시하고 나서 몇 월? 3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꼭 집에서 한번 풀어와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